마니 너 이번 주말 제사 못 온다고 했다면서? 아, 네 어머님 제가 미리 연락 드린다는 걸일리 바빠서 깜빡했네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네? 며느리가 돼서 집안 제사를 못 지낸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아, 사실은 그날 저희 친정 엄마가 추적검사 받으러 가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 저, 아무래도 아버지들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도 저 하나라 엄마 혼자 병원에 가시기가 좀 그래서 제가 같이 가드려야 할것 같아요. 사돈, 암다 나으신 거 아니니? 수술하고 5년은 안심 못한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암이 재발한 것도 아니고 사돈은 딸 자식 끼고 병원을 가고 싶으시대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됐고, 이번 제사 꼭 참석해라. 난 우리 집안 며느리가 제사 빠지는 꼴 절대 용납 못하니까. 어머님, 제가 계속 제사를 빠진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 검사 받으셔야 해서 이번 한 번만 양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난 분명히 말했다. 정제사 빠지고 싶으면, 우리 두 단이랑 이혼하던지. 네? 이혼이라뇨? 제사 빠지고 싶음? 싶은... 이혼해서 빠지라고. 너가 우리 백씨 집안 며느리로 있는 이상 절대 재산은 못 빠지니 명심해라. 동서, 주말에 몇 시쯤 올 거야? 네? 제사 말이야. 음식 준비하고 하면 일찍 만나야 할것 같은데. 형님, 어머님께 말씀 못 들으셨어요? 무슨 말? 저 그날 병원 사람들이랑 회식이라 못 간다 말씀 드렸는데. 뭐? 이거 매번 죄송해서 어째요? 저도 꼭 제사 가고 싶은데, 병원 일이란 게 워낙 바빠서 말이죠. 어머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럼요. 제가 어머님 허락도 없이 제사 빠졌을까봐요. 회식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네. 바깥 일이 다 그렇다면서 안 와도 된다 하시던데요? 헉, 설마, 형님 보고 다 시키시려고 하시는 건가? 알겠어, 동서. 네, 죄송해요 형님 이걸로 맛있는 거라도 드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네요 고마워, 잘 쓸게 네, 전 이만 병원일이 바빠서 여보, 왜나 일하는 중인데 왜 계속 불러? 당신, 동서 제사 안 오는 거 알고 있었어? 아, 그래? 못 오신대? 하긴 병원일이 워낙 바쁘니 진짜 어머님 너무 하신 거 아니야? 뭐가? 동서는 빠져도 되는 회식인데도 불구하고 제사 빠져도 되고. 나는 우리 엄마 검사도 같이 못 받으러 가게 하고. 너랑 재수 씨가 같어? 뭐? 막말로 재수 씨는 병원 의사고 너는 그냥 말단 경리잖아. 당신 지금 말다 했어? 밖에서 일하는 사람 더 대우해 주는 게 맞지. 진짜 당신 내편 맞아? 내가 매번 빠진다는 것도 아니고 난늘 가족 모임이면 모든 일 제쳐두고 갔었어. 가족끼리 네편내 편이 어딨어? 나 그날 우리 엄마 검사 날이라고! 장모님 마음 다 나으셨잖아! 너도 그만 징징거려! 됐어. 내가 어머니께 직접 이야기할 거야. 어머님, 동서, 저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에요, 형님? 어머님, 저 동서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 동서, 이번 제사 빠진다고.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이 오밤 중에 연락한 거니? 에휴, 너도 참. 이못 배운 티는 여기서 난다니까. 형, 형님. 어머님, 저 너무 섭섭해요. 뭐가 또? 저 이제까지 가족들 일이라면 모든 일 제쳐두고 갔었어요. 그에 반해 동서, 동서는 가족 모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참석한 적 있어? 아이, 그야. 전 워낙 바쁘니까. 그래, 여시랑 너랑 같니? 뭐가 달라요? 저도 같은 사람이에요. 막말로. 너 우리 집안에 시집 올때 혼수나 제대로 해왔니? 네? 혼수나 제대로 해왔냐 이 말이야. 여시는 최신식 가전에다가, 가방에다가, 모든 최고급으로 다 해왔어. 여시가 우리 집안에 준게 있으니 그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어머님. 저희 집도 할수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해 갔어요. 부단 씨가 집 못해와서 전세금도 반반한 거잖아요. 얘는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자가 집을 해오니. 그런데 왜 혼수를 따지세요? 형님, 이 늦은 시간에 어머님한테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동서, 됐다 둬라 여시야. 못 배운 애 붙잡고 이야기해 봤자 님만 네 아프다. 어머님. 제가 다음 주 주말에 스파 예약해 놓을게요. 어머, 스파? 피곤하시잖아요. 가서 몸좀 녹이세요. 그래, 고맙다. <laughs> 아, 내가 이래서 여신어를 좋아하지. 너 같은 며느리가 또 어딨어, 그래? 마은이 너는 할 이야기 끝났니? 다들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할 이야기 끝났으면 이만 토크만 하자. 피곤하다. 그래요, 형님. 저도 내일 출근해 봐야 해서. 형님. 어, 동서. 형님. 이거 어쩌실 거예요? 우리 동우 다리에 흉지이 생겼는데. 동우 다쳤어? <laughs> 형님 아들 민상이랑 놀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 민상이랑 우리 동우 다리 이거 어째요? 미안해 동서. 우리 민상이가 그런 거면 내가 사과할게. 진짜. 아들 교육 좀 똑바로 시켜요! 동서, 민상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데, 동우가 혼자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넘어진 거라고. 민상이가 그래요? 동우 혼자 넘어진 거라고? 어, 민상이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요? 뭐? 거짓말을 하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솔직히, 민상이 별난 건 사실이잖아요. ADHD 그거 검사 좀 해봐요 형님. 동서 듣자 듣자 하니 말이 심하네. 자봐 우리 민상이가 찍은 거야. 동우 혼자 놀다 넘어지는 거 찍혔지. 이래도 우리 민상이가 그랬다고? 아무튼 <laughs> 민상이도 조심 좀 하라 해요. 뭐 저런 게다 있어 진짜. 너 민상이 교육 똑바로 안 시키니? 네?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동우 다리가 저래? 보나 마나 뻔하지! 어머님, 동수한테 말을 어떻게 전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거 민상이가 한거 아니에요. 민상이가 한게 아니면 뭔데? 이거 보세요. 동우 혼자 넘어져서 다친 거라고요. 애초에 민상이랑 놀러 나가지 않았으면 동우가 저런 놀이터에도 가지 않았겠지. 뭐라고요? 그러면 동우가 혼자 넘어진 것도 저희 민상이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 진짜 우리 두단위는안 저런데 애 누굴 닮아서 애가 저리 별난지. 동우 봐라, 지애미 애비 닮아서 애가 똑부러지잖니. 말썽 한번안 피우고. 어머님, 민상이도 어머님 손주예요. 왜 매번 동우랑 차별하세요? 얘는 누가 차별한다 그러냐? 생사람 잡네 얘가 또. 아, 됐고. 다음 주말에 가족여행 가는 거 민상이 교육 단단히 시켜. 또 가서 사고치지 말고. 민상이 때문에 동우또 다치면 가만 안 둬. 우리 다음 주 가족여행 나랑 민상이는 안 가면 안 돼? 아왜 또? 어머님 등살 너무 힘들어서 그래. 너는 우리 엄마가 널 잡아먹기라도 하니? 왜 맨날 힘들다 징징거려? 아, 내가 괜히 그러냐고.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민상이까지 차별하시잖아. 뭘 차별해? 민상이가 별난 건 사실이잖아. 뭐가 별난데? 이 나이 때 이러고 놀아다들. 난안 그랬어. 당신 민상이 아빠 맞아? 그럼 내가 아빠지. 옆집 아저씨냐? 군소리 그만하고 다음 주 여행 참석해. 너또안 가면 엄마 난리 치셔. <laughs> 민상이 단속 잘하고 재수 씨한테 그 열등감도 그만 가져. 뭐? 당신 매번 재수 씨랑 비교하는 거 그거 열등감이야. 재수 씨 개원한 의사에다가 돈도 잘 벌고 그돈 우리 집에도 잘 갖다 주잖아. 그러니 엄마가 예뻐할 수밖에 없지. 당신 정말 <laughs>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다 당신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새겨 들어. 당신이랑 재수 씨는 레벨이 다른 사람이니까 그냥 신경을 쓰지 마. <laughs> 나 이래야 되니까 이따 집 가서 마저 이야기해. 이거 어쩌실 거예요? 민상이 잘하면 영영 한쪽 눈 실명할 수도 있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걸 왜 우리한테 난리치니? 맞아요, 형님. 뭐요? 동우가 쇠막대기로 우리 민상이 눈 찔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에휴, 뭐 가족끼리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맞아요, 애들은 뭐다 그러고 크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다친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 그러게. 너가 애 단속을 잘했어야지, 애미라는 애가 애는 안 보고 뭐한 거야, 형님, 너무하시네요. 민상이 다친 걸왜 우리 동우 탓을 하세요, <laughs> 기억 안 나, 동서 동우 무릎 살짝 까진 거로도 우리 민상이 탓하면 난리난리 쳤잖아, 그, 그건… 막말로 동우는 이번에 영재원 들어간다더라, 장차 큰일을 할 애가 잘못 다쳐서 불구되면. 그거야말로 우리 집안의 큰 손실 아니니, 뭐라고요? 뭐그애반해 민상이는 애가 영 집중력도 낮고 공부는 뭐 뒤에서 이등하니? 그래서 지금 민상이는 다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형님, 민상이 다친 건안 됐지만 그걸 저희 동우 탓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동서, 어디서 큰소리야? 우리한테 따질 시간 있으면 애 잘못 본널 탓해! <laughs> 진짜 지긋지긋해. 뭐? 너 지금 말다 했니? 저, 이혼할게요. 이런 집구석에서 저희 민상이 더 이상 못 키워요! 따로 이야기하기도 싫으니까 다 있는 데서 이야기할게. 뭐야? 당신 민상이 병원 간거 아니었어? 갑자기 뭔 소리야? 당신은 애가 다쳤는데 한가롭게 술 마실 여유가 있니? 당신이 병원 데려갔는데 내가 뭐하러 따라가? 의사는 뭐래? 당신이란 사람 정말 최악이다. 뭐?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최악이라 했니? 네, 최악이요.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뭐? 이혼? 어. 우리 민상이 이런 저질스러운 집구석에서 더 이상 못 키워! 이혼해! 나도 더는 못 참아! 저, 저지 못 배워먹은? 참나 내가 겁날 줄 알고? <laughs> 대단하네요 형님. 에만 마은아. 뭐야? 무슨 일이세요? 자기야,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 그만 집 들어와. 뭐래? 우리 이혼한 거 몰라? 다시 합치자, 응? 에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됐고 얼른 위자료랑 양육비나 보내. 안 보내면 다시 소송 갈 테니까. 당신 장인어른 보험금 있지? 갑자기 우리 아빠 보험금이 왜 나와? 그거 우리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아, 우리 거리에 나한 게 생겼어. 너한테 줄 위자료는커녕 당장 먹고 죽을 돈이 없어. 이마나 제발. 그렇게 잘난 동서한테 달라고 해보세요. 아, 이 부여식 그거! 의료사고에서 지금 재판 중이야! 내 그것도 모르고 그년이 병원 확장한다 해서 전재산 다 털어줬는데, 아이곧 감옥 간다더라. 그래서, 지금 저한테 빌붙으려고 연락하신 거예요? 아이 마은아, 미안하다. 미안해, 자기야. 우리 진짜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이제 한 번만, 한 번만 봐줘라. 됐거든요? 거리에 나앉든 말든 제 알바 아니고요. 알아서 사세요. 그리고 위자료랑 양육비 안 보내면, 소송 걸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아, 엄마, 어쩜 좋아? 아이고, 우리 망했다. 그 이후 동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고, 시모는 그리 싸고 덜던 동서한테 전 재산 다 털어줬다가 지금은 쪽박 차고 국밥집에서 서빙 일을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고요. 이런 거 보면 참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